네. 아, 뭐 속 타세요? 오늘 형 아침부터. 아, 왜냐면 내가 지금 5시 반에 왔어. 그래갖고 이게 원래 이게 이제 방송이라는 게 군부를 떼야 되거든. 아, 쉽지가 근데 이제 않죠. 첫 번째 이제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네. 아, 잠을 설쳐. 아, 아, 그래서 불안불안하시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아침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네. 자, 아, 이제 그렇게 들어가도 여러분께도 네. 또 뉴스를 또 정리해서 네.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뭐 우리 네. 미국 증시,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짝 상황을 좀 알아봐야죠. 에, 뉴욕 증시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나스닥이 올랐어요. 근데 네. 나스닥이 올랐는데 김프로가 왜 나스닥이 올랐다는 얘기를 할까 이런 그 의문이 있으실 텐데 원래대로 하자면 글쎄 나스닥이 좀 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에서 9월 FOMC 의사록이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근데 9월 의사록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일,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하고 어느 정도 양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할까 이게 거의 11월 중순 혹은 12월 중순에 테이퍼링 시작한다라는 게 다수의 연준 의원들의 얘기였다라고 이제 밝혀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언제 종료되는가 그러면 대충 2012년도 중반 예, 그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의사록에서도 150억 달러 정도씩 8개월 동안 예, 8개월 동안 네. 1200달러씩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8개월이 되니까 1200억 달러. 그 정도 수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예상했던 범위라서 뭐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얘기들도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테이퍼링도 11월 중순부터는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거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금리도 좀 오르고 나스닥 금리 오르면 나스닥이 좀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CPI니까 소비자 물가도 그 발표가 됐거든요 9월에. 근데 9월 CPI가 0.4%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0.4%라는 게 전월비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4%가 올랐다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상승률 5.4%라는 게 지난 6, 7월에 기록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게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최고로 월간 기준으로 CPI가 높아졌다 이런 건데 네.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에 대한 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죠 이것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 장기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하락 반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6 이상에서 놀던 게 1.5대로 이제 내려왔는데 근데 반대로 2년물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금리 하면 여러분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단기 금리를 하면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년 만기 금리는 반대로 오르고 네. 10년 만기 금리는 반대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있다. 그러면 금리의 상승, 금리의 인상, 기준금리의 인상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단기 금리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일 짧은 금리가 뭐죠? 연준의 기준금리잖아요. 네. 근데 연준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가장 영향을 빨리 받는 게 짧은 금리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년짜리니까 그건 올랐는데 반대로 아 미국의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빠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0.73%가 올랐는데 다우지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대체로 3대 지수 다 강했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이제 종가를 보니까 나스닥만 두드러지게 0.73이면 많이 오른 거죠. 네네. 사실. 저기도 지금 차트가 나옵니다만은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스닥 중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0.3% 오른 S&P. 그다음에 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맨 왼쪽에 있는 네네. 거잖아요. 다우지수는 뭡니까? 경기에 관련된 거, 네, 이런 거, 금리가 오르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금융주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금융주도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장기 금리의 하락 반전. 지금 맵이 나옵니다만 보시면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주들 많이 올랐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1.17, 구글이 이제 거의 1%.
페이스북도 뭐 소폭이 좀 올랐고 아마존이 1% 이상 올랐죠. 애플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좋았고 빨간데들은 대체로 이제 경기 관련주, 네. 리오프닝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좀 있었던 거 금융주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월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이 FOMC에서 9월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의사록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거는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스케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명확한 스케줄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장에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어제 미국 시장의 전반적으로 흐름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저희 3프로 TV는요. 아침, 저녁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 밤까지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는 게 저희 유튜브 당연히 이제 들으실 수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3프로 TV 앱이 있습니다. 네. 앱에서도 오디오 비디오가 다 분리돼서 들으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팟빵에서도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네이버 그렇죠. 오디오 클립에서 네.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네이버 오디오 클립 쪽 접속이 조금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 네. 빨리 저희가 네.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뭐 그렇죠. 큰데 네. 지난달 9월에 드디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표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주식 채권 이렇게 나눠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9월 달에 보니까 2조 5천억 순매수 지금 자료 나오죠.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위에 단에 있는 게 이제 주식인데 9월 보면 2조 5천억 저게 이제 단위가 10억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조 5천억 순매수가 된 거고요. 밑에 단에 있는 게 채권인데 5조 1천억 순매수입니다. 근데 8월에 보시면 주식은 7조 8천억 순매도거든요. 그런데 더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물론 이제 제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만은 2021년 연간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무려 28조 4천억 순매도예요. 아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9개월 동안. 그런데 저쪽 왼쪽에 보시면 2020년은 연간으로 24조 3천억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2020년 상반기를 보시면 26조 1천억 순매도죠. 네. 근데 하반기에 17조 아니요. 1조 7천억 순매수로 돌아선 게 다시 이제 올해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2020년에 24조 그리고 2021년에 28조 하면 저게 얼마입니까? 52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저 물량을 지금 1년 9개월 동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역대급입니다. 무슨 크라이시스 금융위기 뭐 이런 거가 아닌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팔진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보는 거는 9월 달에 뭐 네, 지금까지 판 거에 비하면 조정 지연인데 2조 5천억 순매수. 근데 또 밑에 보시면 2020년에 채권은 24조 순매수고요. 2021년에 무려 53조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환율이 오르고 뭐 한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외국인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네.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을 팝니다. 한국의 크레딧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뭐 예를 들면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네, 그러면 네, 채권 가격이 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채권을 갖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정말 한국에 무슨 안 좋은 시그널 같은 것들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은 꾸준히 저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잔액은 770억 원. 네네. 그리고 채권은 203억 정도 해서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하면 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아니죠. 억이 아니라 조조 조.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외국인이 9월 달에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 10월에 어떻게 될지 네. 한번 10월에 이제 거의 절반 정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랑 그 채권 사는 사람들이랑은 서로 약간 플레이어는 다른 거죠? 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채권 투자자들은 대체로 저게 네. 정부 중앙은행도 있고요. 우리도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채권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사고요. 또 국부 펀드라든지 대체로 펜션 펀드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그냥 이제 그리고 이제 자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은 10년짜리가 뭐 2%대인데 자국 미국은 1%대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캐리라고 하거든요. 예, 한국과 미국의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그 같은 만기에 국채 금리의 차. 아, 그걸 이제 한국 금리를 사면 캐리가 그만큼 파지티브해진다라고 네, 표현을 네, 하죠. 네. 아, 오랜만에 채권 용어 쓰네요.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환율만 네. 스퀘어 그러니까 환율만 딱 그 유지가 된다면 따먹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장기적인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면 한국 채권의 네네네. 순매수는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창훈 단장님하고 MSCI 선진국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의 국채 시장은요 아주 전형적인 선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금융시장에 양대축이 주식 채권이 있는데 한국 채권 시장은 선진국 대우를 받은 지 꽤 됐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디스라든지 S&P 이런 데서 국가 신용 등급,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신용 등급도 일본보다 두 단계 위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시장에서 한국은 굉장히 이제 네. 선진국화돼 있는데 다만 주식 시장이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 포함돼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매월 외국인이 순매도 했네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요 저런 변동성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는 펀드의 이 구성비를 보면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그 펀드의 구성비가 선진국에 투자하는 단기 펀드의 구성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입출이 잦은 거지. 네네. 근데 선진국 딱 하면 아 선진국 그냥 저기 뭐 쭉 가는 거지.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 매수세나 뭐 국부 펀드라든지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주식은 네. 신흥국 중에서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인데 아직 거기다가 유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오명이 있잖아요. CD기야. ATM기다. ATM기야. 네. 네, 그런 운명인데 표를 보면 그냥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야 안 되겠다 해서 다 도망치고 이런 게 아니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한국이 편이에요, 망할 거라고 보면요 주식 보시면 채권을 이렇게 크게 살 수가 없겠죠. 아, 네네. 네, 그래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국 주식 그리고 특정한 산업이 이제 사이클 산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사이클에 연동해요. 대체로 그게 이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반도체죠.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좋아 보이면 삼성전자를 더 산다든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우리 지수에 너무 과대한 비중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코스피에 어떤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거고 크게 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30% 이상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 주식 시장의 비중이 30% 이상이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초대형 우량주는 5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조금씩 줄고 그걸 기관 투자가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오는 게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 더 안정성이 있는 외국인으로 이렇게 시프트 되고 외국인의 범위가 더 커진다. 네, 그런 이제 좋은 면이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저희가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뉴스는요. 요게 사실 우리 한참 카카오뱅크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꽤 주인공처럼 이렇게 대접받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8월 중순에 대장이었죠. 대장. 8월 6일 날 아마 상장이 된 건데 뭐 금융주들 다 합쳐도 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두 달 새 반토막이 났습니까? 거의 반토막 40% 빠졌는데
8월 6일 날 아마 상장된 걸로 아는데. 네. 그리고 상장되자마자 며칠 만에 8월 19일 날 네. 9만 2천 원을 찍었어요. 네. 근데 어제 종가가 5만 5,900원이니까. 아. 네? 상장됐을 때 첫날 종가가 6만 9,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물린 거지. 은행주는 원래 이렇게 급변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은행주로 안 본 거죠. 네. 은행주로 봤으면은 그때 왜 서영수 그 이사하고 뭐 다른 애널리스트하고 이렇게 견해가 다 각각 불러서 제가 여쭤본 게 이걸 플랫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은행으로 볼 거냐. 은행으로 보는 순간 이 밸류에이션은 절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본 거고 아, 너 뱅크가 아니고 플랫폼이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까지의 성적표만 놓고 보면 은행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보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가계대출 조인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달 이상 됐잖아요. 저도 이제 한두 번 강한 비교적 강한 어조로 정부의 스탠스가 그냥 그런 게 아닌데요. 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 아니 기존의 은행들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대 있고 또 하물며 어떤 은행들은 정부 시금고도 하고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제 비즈니스가 다양하고 또 금융지주 산하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캐피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고 그거 합쳐서 상장된 게 금융지주잖아요. 네네네. 은행만 상장돼 있는 게 아니에요. KB 금융지주 하면 KB 증권, KB 뭐 캐피탈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KB 보험, 손해보험, 카드 이런 거 다 합친 거라고. 근데 딱 은행만 보면 은행 업만 하는 거 어디예요? 카카오뱅크거든요. 네네. 카카오뱅크가 뭐 보험이 있어요, 증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관계사에 증권이 있죠. 근데 그거는 카카오의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주가 아닌 상황에서 대출을 줄이는 정부의 스탠스에 직격탄을 받는 거는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카카오뱅크 같은 데죠. 아. 네. 왜냐면 은행으로 아주 순수하니까. 아, 그렇죠. 순수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가계대출을 조이는 한 가지 원인 제공도 또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한 거거든요. 왜냐면 와 저기 뭐 직장인 신용대출 막 누네. 그런데 자극을 받았던 것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카오뱅크만 있나? K뱅크도 있잖아. 뭐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K뱅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뱅크의 존재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K뱅크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저게 나왔죠. 토스뱅크가 네. 토스뱅크는 막내인데 토스뱅크가 나오면서 뭘 했죠? 2%대 내가 저 예금 다 받아준다고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너무 몰려서 못 받는다면서요. 아, 그래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매기가 원래 카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토스도 있고 뭐 그 매기의 어떤 크기는 훨씬 작은데 막 움직이는 역동성은 여기도 만만치 않네. 있고, 네. 네, 쏘가리 다금발이 아니지. 아니, 요즘에 다금발이 비싸 요즘에 골프장에 가면 이제 맥주 한 잔하면서 뭐 안주를 시키기만 하면 다금발이 한 접시 주세요. 그 멸치를 주더만. 멸치요? 예. 네. 무슨 은어야 은어. 그냥 속어로 멸치 주세요. 그러지 뭐 하니까. 아. 네. 아 맥주 드시면서 마른 멸치 그 안주로 찍고 고추장 찍어서 드시는 다금발이 한 접시 주세요. 아 다금발이 달라고 한 다금발이 무려 이 아저씨들 정말 너무 심해.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네. 뭐 아까도 이제 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 났었는데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아직도 상장된 지 사실 뭐 8월 달이니까 네. 얼마 안 된 거니까 향후 주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이 막 사자 열풍이 불었을 때 냉정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주변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 회사에 몰입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네, 네, 네. 야 이게 규제 산업일 텐데 그런 말씀 드렸을 거야 아마 한두 번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은행인지 플랫폼인지 헷갈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네네네.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40% 빠져서 이제 조정이 끝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 또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유동성의
어떤 그 과잉 유동성에 대한 걱정, 그게 이제 가계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 자금까지도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카카오뱅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그리고 장외에서 사실 이제 토스뱅크의 지분을 40% 정도 갖고 있는 게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데가 있거든요. 34%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장외 거래가가 이 비바 리퍼블리카의 장외 거래가가 11만 7천 원이래요. 어제 뭐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19조랍니다. 이게 비바 리퍼블리카가 네. 왜냐하면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에 토스 은행만 있는 거 아니에요. 토스 증권도 있고 토스 인슈런스도 있고 또 최근에 타다 그거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지분 19조. 예, 시총이 19조. 근데 그 도스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34%를 갖고 있는데 예. 11만 19조.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도 장애에 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아. 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해요. 상장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가치 더 평가를 받으려고 상장을 하는 건데 훅 떨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배민이 이런 거 독일로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스타트업이 무럭무럭 자라는 건 좋은데 이 스타트업의 거의 유일한 엑시 창구가 뭐냐면 코스닥 상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닥에 들어가면 이게 풍덩 들어가서 고래야. 근데 나머지 물건이 다 튀어나가야 돼. 그런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또 스타트업의 이런 생태계가 있으면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왕성하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조가 너무 작고. 이게 좀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나스닥을 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한국 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 기업 진짜 성공한 뭐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엉망되는 겁니다. 네, 투자자도 네, 네. 없고 장은 외소해서 기업은 상장할 수 없고 그럼 자본시장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수조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어쨌든 최고가 대비하면 40% 조정을 받았다. 네. 뭐 다금 발인 좀 사과하시죠. 왜? 아 이거 아재 개그 아침부터 그 많은 수만 지금 시청 5만 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다금 발이 새우 아니 새우가 아니라 멸치 이게 뭡니까? 다금 발이 전쟁 하나 찍을까? 뭐지 어제 다금 발이 다금 발이 게임 해요. 네? 다금 발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멸치는 또 양식 안 되지 않나? 멸치 양식 되나? 멸치는 양식을 굳이 하지 않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잘 잡히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